경인사당의 강경희입니다. 3급 국가공인 한자 영상들을 공부할 때 도움되라고 올려드렸는데요. 한자 지능의 교재는 5과로 되어 있고요. 오늘 5과에 또 1과를 3번씩 나누어서 제가 수업을 했는데 마지막 강의입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급수 공부하실 때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 세 번째 시간 힘내서 한번 해볼까요?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배우실 건 나물장, 꾸밀장, 마글장, 얼음장, 정좌정, 가지런어째, 둑재, 조목조, 구루주, 배즙, 증세증, 차례질, 너물초, 겨채, 부끄러울지, 평온알타, 모택, 토알토, 팔판, 다함 이런 한자를 좀 배우시겠습니다. 나물잔, 잔이랄잔 뒤에 부분은 원래 작을 잔이라는 한자가 있고요. 죽다니까 사람들이 죽어서 이 뼈를 작게 태우기도 하고 뭐 그렇게 다 부시기도 하고 뼈만 추려서 묻기도 하니까 이 뼈가 앙상해져서 사람이 죽었다, 죽어서 뼈만 남았다 이렇게 표현하셔도 되겠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그 죽었다는 표현 때문에 잔인하다는 뜻이 들어가서 잔인. 잔액 이런 말할 때 쓰는 단어가 돼요. 꾸밀장은 씩씩한 장수 옷이 다른 사람 장수 옷보다 아주 꾸밈이 많고 더 철저하게 갑옷을 입었고 더 꾸며져 있더라라고 해서 이렇게 쓰는데 포장, 단장, 뭐 꾸미다라는 표현에서 많이 쓸수 있겠습니다. 마글장인데요. 언덕에다가 글을 써서 여기는 들어오지 마시오. 여기까지는 위험합니다라고 썼던 것처럼 글로써 사람들의 행동을 막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고장, 장벽 이럴 때 쓰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얼음장자는 큰 대와 한의를 집어넣어서 원래 큰 대도 큰 어른을 뜻하는데 약간 모양을 바꿔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일, 큰 어른, 이렇게 표현하시면, 이 한일은 이쪽에 있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모님, 대장부. 쓰실 때꼭 이렇게 굽음, 이거 없이 이거 쭉 빼버리고 쓰셔도 괜찮아요. 정자는 높게 지은 사방이 터져 있고 창문이나 문이 없는 위에 지붕만 있는 정자를 상징해서 장정정은 발음을 주고 높은 집, 높을 곳에서 위에만 쓰고 있는 한자예요. 정자, 압구정 할때 쓰는 정자입니다. 압구정도 앞자를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보통 새, 이 뒤에 걸 많이 쓰죠. 지명 쓸 때는. 가지런을째는 곡식 이삭의 가지런의 팻 모양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보면 이렇게 곡식이 세 개가 딱 나란히 있는 모습을. 그래서 제가 재창 이럴 때 쓰는 단어예요. 뚝지자는 앞에 흑투를 쓰고 뒤에 오릇이 자가 재발음하니까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오릇이 들어가면 재발음하는 한자 많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발음 조심하시고 흑토가 두기라는 말에서 재방, 방파제 이런 말을 쓰면 좋겠죠? 아무 뜻 없는 바유라는 한자에 나무목이 더 강조를 해줘서 원래 나무 가지 조자인데 나무 가지가 여러 가지 있듯이 여러 가지로 나눠진다 해서 조목조가 됩니다. 그런데 가지조보다 지금 현재에는 조목조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목조로 외우고 있어서 단어도 법조, 조목 이럴 때 쓰는 거죠. 원래는 나무 가지예요. 원래는 나무 구루주자인데 이것도 주식주로 많이 쓰고 있죠. 우리가 요즘 주식 열풍인데요. 주식, 회사의 주주 이럴 때 쓰는 한자가 되겠네요. 붉을주는 그대로 쓰고요. 나무의 붉은 나이테를 상징하는 한자라고 하나요? 배주는 배 모양을 그린 한자인데요. 배 모양을 제가 잘 그리진 못하지만 한 번만 그려볼게요. 왜냐면 이렇게 배를 쪽배 나룻 이게 좀 작은 배를 그려야 돼요. 이렇게 배가 있으면 여기도 타고 이렇게 노도 젓고 이렇게 그러면 이 모양을 연결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자가 생긴 게 있죠. 그래서 이배 모양을 좀 이렇게 배 이렇게 좀 그래 보이나요? 그래서 배 모양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증도 병이라는 거 들어가는 한자는 다 이게 들어가고 발을 정을 써서 병은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하죠.
증상, 통증. 벼화에다가 이를 실자가 발음이 어떻게 돼요? 질 발음에서 곡식을 상징하는 그 부스인 벼화를 쓰고 이를 실을 써서 이 농사라는 것, 벼라는 것 순서대로 씨앗 뿌릴 때 뿌리고 거둘 때 거두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인그 벼의 순서, 농사의 질서 해서 차례라는 말을 쓴대요. 절대 그 순서를 잃지 않아야 된다 해서 이렇게 쓴다고 하네요. 너물초는 달리기를 잘하고요. 여기다 불을 소 발음을 어떻게 했어요? 초 발음으로 했죠. 소가 여기서는 초 발음돼서 누가 나를 불러서 달려가는데 아주 최대한 빨리 달려갈 때 사람의 힘이 넘어설 때 초능력 할때 쓰는 초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과, 초월 이럴 때 쓰는 단어죠. 겨측자는 법칙칙 발음이 그대로 왔고요. 사람인데요. 사람 곁에 있다. 내가 곧장 그 옆으로 가다 해서 측면. 측근 이럴 때 쓰는 측자고요. 법칙 칙 발음이 측대 쓰니까 발음이 약간 비슷한 듯 아닌 듯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부끄러울 치는 우리가 부끄러운 마음인데 부끄러움이 어디로 드러나냐면 귀로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귀가 빨개지는데 연예인 중에 신동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상당히 이렇게 귀가 빨개지는 경향이 있대요. 그래서 귀. 치욕적이다. 불치하문이다. 아랫사람한테 물어보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사람들 다 부끄러워하죠. 저도 부끄러워하면 막 이제 저는 귀보다 얼굴이 빨개집니다. 얼굴이 빨개지는데 어렸을 때 선생님들이 뭔가 시키기만 하고 뭐 나가서 노래 한번 해봐라 그래 뭐 춤춰봐라 막 이렇게 하면 할지도 모르는데 엄청나게 떨죠. 쑥스러워하고 또 많은 사람 앞에서 발표시키면 떨리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죠. 온당할타 타당할타 분데 손톱쪽에다가 여자를 써서 이렇게 손을 다소곳이 하고 있는 여자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편안한 여자라는 뜻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타협, 타당 이럴 때 씁니다. 덕택, 원래는 연못택자인데 우리가 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혜택을 봅니까? 그래서 덕택, 혜택, 혜택, 덕택 이렇게 보고요. 그런 물을 잘 관리를 하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 물을 잘 관리하다. 토알토를 보시면 입에서 흙이 나왔다가 아니라 흙이 입에서 뭐가 나오듯이 식물들을 토해내는 모습처럼 보는 거로 보면 좋겠죠. 그래서 흙이 식물을 토해내다. 토로, 실토. 여기서 열매를 토했다가 아니라 열매 실자에 사실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을 다 말해버리라. 실토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팔판은 조개패에다 뒤에 반대반을 쓰셔서 돈을 주면 반대로 물건을 주고, 물건을 주면 반대로 돈을 주고, 그런 행위를 파는 행위라고 하죠. 판매, 자판기. 다음 자는 계술 더하기 입구인데, 제가 이제 이 계술을 그대로 개로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개라는 짐승은 특이하게 한 마리의 개가 짖으면 여러 마리가 같이 짖죠. 그래서 계술 더하기 입구를 써서 개들이 다 함께 짖네. 다음 우리 지명 이름 함흥차사에서 이성계와 이방원 이야기하죠. 아버지가 함흥으로 가시고 이방원이 아버지 모셔오라는 신하를 보시는 보내는 족족 신하들이 죽어서 오지 않고 소식을 전해지지 않아서 우리가 함흥차사라고 하죠. 가기만 하면 소식이 없는 사람들. 오늘 잔인하다, 남다, 죽을 사로 해석하는 나물잔 배우셨고 옷을 꾸미다, 글로 막다, 큰 대의 변형자에서 더큰 어른, 노패 있는 정자, 곡식이 가지런히 패인 모습, 땅으로 만든 뚝, 나무 가지조가 조목조로 바뀐 거, 나무 그루주, 배 모양, 병은 바르게 앓아야 된다, 농사는 질서가 있더라, 누가 불러서 내가 힘을 넘어서면서까지 뛰어가더라, 곁에 있는 사람, 부끄러워서 귀가 빨개지고, 손을 모으며 편안한 여자, 물을 잘 지켜보며, 연못을 보고 혜택을 주는 물, 그다음에 식물을 토해내는 땅, 물건을 주고 돈을 주고 파는 행위, 다 같이 개들이 짖더라 해서 다함, 이렇게 좀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한테 마음 많이 도움되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급수로 영상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